드디어 이 인간들이 대용사고를 쳤습니다. 본토 일본 정부에서조차 남의 나라에서 나대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정부의 지시를 깔끔하게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관동군. 하지만 일단 포문을 연 이상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는 일. 1931년 9월 그렇게 만주사변은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 일본에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1차 대전 덕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전쟁이 끝나기 무섭게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일본 경제. 설상가상 1923년 관동대지진과 1927년 쇼와 금융공황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일본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했죠. 우리다시 빈부니오 마뜨르모나 시승여 가신지 만신살테니 하려나 군사스케 기패대 가다가 뒤졌다. 다른 식민지 제국들보다 경제적 기반이 미약했던 당시 일본 사회는 실업과 빈곤, 노동운동이 휩쓸고 있었고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이 기사회생을 위해 시선을 돌린 곳은 안모와 와 니폰 대국의 세메센대한 조금 모욕을 시대이려오니 안모와 니신니지로의 료생의 기뇨때 기존의 계획을 獲得した 된지대한 これを 개발すれば 아리아마루 노산부 巨大な 규모의 공유를 起こし得て 무겐의 繁栄을 기대することが 되기를. 러일 전쟁 이후 중국 요동반도를 획득하고 다랭과 선양, 장춘을 잇는 철도를 얻어냈던 일본. 이를 관리하기 위해 남만주 철도회사, 즉 만철을 설립하고 만철과 자국 거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관동군을 조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이 언젠가 만주를 지배하기 위한 밑그림들이었죠. 하지만 이런 일본에게도 작지 않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안모니오이테와 지호군밭의 시간이 쓰이나갔다 조사그린과 일본의 계획을 압박신간することを 目に余るものが 조사그린이가의 모만불행에 대해 단코대치를 크다스 희가 그르노와 そう遠く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장쭈어림. 중국 동북지역을 본거지 삼던 봉천군벌의 수장. 일본과 어찌어찌 협력하는 척은 했지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인물. 1928년 일본 신흥기업 고다이 주식회사는 시장 확장을 위해 만주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당시 무법천지나 다름없던 만주는 마적대가 들끓던 지역이었죠. 이곳으로 고다이 콘스의 유통망은 조신 호텐을 떠나서 희독히 야라れて 즈타즈타다. 당분 희독 관계의 시도에 전념해 고다이사 만주 지부대표 고다이 교스케. 직원 다카타에게 만주 지역 운송망 관리를 지시합니다. だから農産物の流通経路を日本人の手で握らなければ記者だけあってもダメなんだ. 고다이사 대표 고다이 유스케 회장은 만주시장 확장을 위해 일본 군부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군이 장쩌린의 봉천 군부를 타도하기 위해 2차 북벌 원정을 시작하던 시기. 여러모로 이곳저곳이 난장판이던 시절이었죠. 오마케니 베킹의 조사그린이 負けるとなると 중난시와 오로가 만주からも 난노 수확도 기대できなくなるわけだ. 일본인 교류민은 생명 재산도 위험에 사라されますね. 결국 관동군은 원정군이 만주로 몰려오기 전에 산에 간 바로 위 진저우를 먼저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동북 지역에서 관동군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관동군의 부족 시간의 실패には 天皇陛下の 御命令. 이 인물이 바로 고모토 다이사쿠 대자. 조만간 만주를 한번 들었다 놓을 인물. 당시 만주에 진출한 고다이 주식회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던 반면에 공작원을 통해 아편을 유통하거나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마적단들과 협상을 벌이며 뒷돈을 쥐어주는 불법 행위를 일삼기도 했죠.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관동군 사령부의 든든한 비호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지독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던 일본 본토는 좌익 공산주의 노동운동이 휩쓸던 시기. 자, 돌아온다요. 요시. 이 인물은 다쿠로 시메기. 고다이 주식회사의 노동자로 파업과 노동쟁의를 펼치던 인물이지만 당시 노동운동을 하던 이들은 모두 정부의 탄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아짜! 경찰사!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 노동운동의 수장 다쿠로 시메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체포되고 마는데. 아짜! 나그라! 1人で 頑張るんだぞ! 昭和 3년 3월 15일 부승요. 時の 田中義一内閣は 全国の労働団体, 農民団体, 労働農民党などを一斉に吸収した. 그렇게 홀로 남은 다쿠로의 동생
호헤이. 공교롭게도 형 지인의 배려로 자신의 형을 탄압하던 재벌 고다이사 자택에서 얹혀 살게 되었죠. 형부장, 공원 쳤던 여미세 대한테 그래요? 이야. 자. 재벌 이세였지만 다행히 신분에 대한 편견은 없었던 고다이 가문의 자녀들. 딸 요리코뿐만 아니라 아들 고다이 슌스케 역시 코에이와 허물없이 지낼 수 있었죠. 이 어린 요리코가 성장해서 요시나가 사유리가 될 줄은 몰랐지. 애를 그리는 건 好きだけどね. 다가라때 애가기になるとは 限らないよ.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던 고다이 가문의 차남 슌스케. 코에이와 어울리며 사실주의 화풍으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표현하던 좌익 계열 작가들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본 사회의 기득권이었던 아버지 고다이 유스케와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貧しい人は確かに気の毒だ。しかし貧乏するにはそれだけの理由がある。 貧乏人が多いということは国が貧乏だということだ。だから日本は豊かになろうと考えて。 그 시가 난징에서 출발하여 북상 중이던 장제스의 북벌 원정군, 일본 교육소가 있던 진안을 불과 40여 킬로미터 앞두고 있었습니다. 간통군의 만시 후속지가 10배니와 호적 명령이 필요한데요. 일본인 교류민의 생명財産이 극도에 위협하사れた 바에 북벌 원정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착민 보호를 위해 전투 태세를 갖추는 관동군 부대. 하지만 정착민 보호는 언제나 명분일 뿐 관동군 역시 이 북벌 계획에 간섭하기 위함이었죠. 쇼카이세기의 것です. 헤마나 것은 やらないでしょう. 1928년 5월 3일 원정군과 관동군이 충돌한 사건, 진안 사건이 발생합니다. 쇼카이세기니 일본군과 싸울 의지는 없었다. 북박군의 실력은 사난을 우회시대 이지로 백인에 해를 쓰매. 관동군 사령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벌 원정군이 장조린의 봉천 군벌을 타도한다면 자신들의 만주에서의 입지가 쭈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루라도 빨리 진저우를 공격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했던 관동군이었지만 덴노에 작전 승인이 없다면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모도사, 드디어 내나갔다네. 독단 선공. 긴슈에 출격するという 계획은? 마다打つ手は残ってるさ. 무언가 결심한 듯 인상을 쓰는 고모토 다이사쿠 대자. 그리고 봉천을 향하고 있던 어느 호화 열차. 이 열차에는 바로 원정군을 피해 군벌의 본거지 봉천으로 향하고 있던 장조린이 타고 있었죠. 벼랑간 오밤중에 작전을 준비하는 관동군. 당연히 이들의 행위는 덴노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 6월 28일 봉천 군벌의 수장 장조린의 열차가 관동군에게 폭파되는 황고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장조린이 사라진 이상 아들 장시량과 군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관동군은 자국인 보호를 핑계로 새로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었죠. 관동군 시대부대와 료지간의 요새는 아시다이 단지 군대를 지도사する 준비가 되기도 하루. 소령지와 실패する 필요를 認めて おりません. 그래도 나우가츠 我々の 생명財産을 守りきると 기코가 思っているのか. 예, 확실히 이 관동군의 행보는 본토 일본 정부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 친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바가난 것도 했다 뭔다. 보적 명령이 되나이도 싶다 군인이 고아했던다로마. 황고든 사건 직후 그 고모토 대자는 일본으로 소환되고 신임 작전 참모로 또 다른 인물이 관동군 사령부에 부임하게 되는데. 신인의 이시하라 삼보와 고모토와 대기가 違う. 그 인물이 바로 이시하라 간지였습니다. 고모토 대자도 그리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이 이시하라의 정신세계, 고모토 대자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죠. 이 인간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그 뒷담화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사키오도 이치라이산의 하나시니모 왔다. 이마 조각료와 쇼카이세키도 떼어니기로도시디. 그해 12월 장조린의 뒤를 이어 봉천 군벌의 수장이 된 아들 장시량은 이시하라의 예상대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손을 잡게 됩니다. 일본의 만시우 침략의 야망에 대해서 명확한 거부의 태도 표명이다. 이듬해 5월 간도에서 중국 공산당 항일 세력에 의해 간도 농민 투쟁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중추 세력은 공교롭게도 만준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었죠. 신누라! 이 한인상하는 인물, 조선인 서재린. 다소 과격한 성향이지만 3.1운동 시절 일본군에게 가족을 모두 잃고 항일 무력투쟁을 위해 중국 공산당을 선택한 인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깊었던 서재림. 고다이 직원 다카타의 아내를 납치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죠. 오마이라는 권지스도 유노와 온나오 살았대 고간시 고르스코토가 조선진이나 도르다게 불라상해라네 복사 살았다가 시들가 오레노 오야지모 오프크로모 오레오 가와이가테 크레타 탑다 시도리노 아니키모. 일본과 일본인을 극도로 혐오했던 서재림. 머나먼 이국 땅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은 채 항일 무력 투쟁을 해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익 노동활동으로 투옥되었던 타쿠로.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석방될 수 있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 석방의 대가는 군 징집이었습니다. 안짱은 자신의 것을 気をつけてれば 만주에서 帰ってきたら また2人で暮らそう. 그렇게 일본을 떠나 만주 관동군 사령부로 가게 되는 타쿠로. 하지만 이 험난했던 세상은 코에이 형제의 바램처럼 흘러가지 않았죠. 1931년 6월 관동군 장교 나카무라 신타로 대위가 만주에서 정찰 임무 도중에 봉촌 군벌에게 죽음을 당하는 나카무라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이 사건으로 인해 관동군은 침략에 대한 명분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죠.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봉천 지역 류타오우에 직결하는 관동군. 아니? 마쿠아시타가 대기가 기타다 얘기하러 내려오나이? 가만히 가라! 나름대로 펼친 열차 폭발 자작극. 폭발도 그리 대단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런 사실은 중요치 않았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지 만주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누가 다가다사르탄스카? 시레관스카? 긴급 돌발 사건자리 자신이 대행했다. 관동군의 이 월권 행위 같은 공격을 막으려 했던 일본 영사관. 하지만 관동군의 고도를 가져서는 몰라요, 선. 이제 관동군의 폭주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이 곧 애국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이상 관동군 사령부는 반드시 만주 전역을 손에 넣어야 했죠. 그렇게 일본 제국 광기에 서고 만주 사변은 시작되었습니다. 개전 이틀째 장춘을 공격하던 관동군. 그 속에 코에이의 친형 타쿠로가 포함되어 있었죠. 헨나 기모치다나 これから 코로스야가 하지마루なんて. 봉천에 이어 장춘까지 점령한 관동군. 개전 3일 만에 남만주를 모두 손에 넣었지만 불행히도 타쿠로는 두 번 다시 일본 땅을 밟을 수가 없었죠. 바카다나 신작다. 전쟁을 막으려는 사람들과 이 전쟁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 무력했던 수많은 민중의 삶도 존재했던 시절.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지만 일부는 그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이 전혀 달랐고 역사의 비극은 권력을 가진 소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제국 또한 내부에서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또 다른 갈등이 군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만주 사변과 중일전쟁, 할인골 전투까지 일본 제국의 대륙을 향한 야욕과 그 속에 숨겨진 인간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야마모토 사초 감독의 인간과 전쟁 3부작 첫 번째 이야기, 운명의 서곡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수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